둘박차 가다가 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아기들 같이 타고 있네요. 아이고. 네, 아이고. 여기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슉 나오네요. 아이, 참나. 저 오토바이 들이받고, 아이고, 전봇대 들이받고. 그래서 차 많이 망가졌어요. 예. 근데 저 차가 나온 지 연식이 오래돼갖고, 이 차량 가액이 얼마 안 된대요. 720만원? 네, 720만원이랍니다. 그 전손 처리하기로 했대요.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모든 분들이 백티파 아니냐고. 근데 저랑 신랑은, 아이, 그래도, 아, 조금 더 우리가 조심했었어야지. 그래서 양쪽 보험사에서 90대 10으로 얘기하기로 해서 그냥 90대 10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답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항상 함블리. JTBC 함블리를 보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사고를, 아이고, 첫 사고를 아기까지 있었는데 너무나 놀랬습니다. 근데 사고 마무리하면서 전손 처리와 미수선 처리. 전손 처리? 미수선 처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정보도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블리 파이팅! 예, 함블리! 720만 원. 네. 저차 시세가 720이라서 그냥 720으로 전손 처리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이것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입니까?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오토바이 책임 보험은 된대요. 책임 보험에서 720만의 90%는 거기서 주고 10%는 우리 보험사에서 하기로 했대요. 예. 자, 먼저 과실 비율 따져 보겠습니다. 과실 비율. 어떻게 되나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요 버스가 횡단보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나올 수도 있죠. 앞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속도를 줄여야죠. 속도를 줄여야죠. 네. 그리고 또 여기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예요. 교차는 차가 좌회전 들어오는 차가 있을 수도 있죠. 여기가 삼거리인 사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사거리면 여기서 오는 차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신호등 교차에서는 혹시, 아, 삼거리 같은데요? 저쪽에는 길이, 아, 삼거리, 사거리 잘 모르겠다. 삼거리 같아, 삼거리. 잠깐 속도 줄여서 혹시! 예, 그래서 사고 안 났죠. 90대 10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네,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백대빵은 어려워요. 만일, 아, 만일을 좀 이따 얘기할게요. 우선, 전손 처리. 전손 처리는, 그, 내 차의 수리비가, 그니까, 폐차하면 전손 처리되죠. 그니까, 내 차의 보험 가액이, 내 차가 만약에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 가입돼 있으면 3천만 원 주는 거예요. 자손에. 아니, 차. 그, 보험 가액을 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내 차가 3천만 원인데, 중고차가요. 근데 수리비가, 폐차는 아니더라도, 수리비가 5천만 원 나왔다. 그럴 때는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면은 그거 안 주고 그냥 전손 처리예요, 전손 처리. 지금 이 상황이 그래요. 그, 이 차값, 저렇게 차값이, 그 시세가 720을 잡힌 것 같아요. 720이 잡혔는데 수리비가 1,500만 원이다. 그러면 안 고쳐줘요. 안 고쳐주고, 그리고 전손 처리해서 그 우리 보험사에서 자차 보험 처리하면서 나한테 720만 원을 나한테 다줄 거예요. 다 주고 나중에 오토바이 보험사로부터 그중에 90% 받아올 겁니다. 그리고 내 차는 누가 가져가나요? 우리 보험사가 가져가요. 전손 처리하면 나는 돈을 받고 이 망가진 차는 보험사에서 가져가서 그뭐 고철로 팔든지 자기는 고쳐서 저기 저 동남아에 수출하든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이 차는 이제 나중에 보험사에서 가져갑니다. 말소 처리하고서요. 그러면 또 이분이 미수선 처리는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보험사에서요, 이거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하실래요? 미수선 처리하실래요? 예, 미수선 처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내차 수리 견적 딱 떼보니까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주고 고칠래요?
아니면 저희가 이거 뭐 미수선 합의금은 그것보다 좀 깎으려고 그러겠죠? 저희가 그냥 이거 뭐안 고치고 타고 다녀도 될것 같은데 뭐 좀 이렇게 좀 찌그러져서 뭐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냥 저희들이 한 800만 원 드리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미수선 수선하지 않는 거예요. 수선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좀 싸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가 어차피 중고차다. 그리고 난좀 차가 좀 찌그러져도 신경 안 써. 이거 도색 비용 이거 갖다 뭐 200만 원?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러면은 실제 들어간 1,000만 원 중에서 그 중에 좀 깎아줘 갖고. 그럼 보험사도 도움 되겠죠? 보험사도 1,000만 원 나갈 고치면 1,000만 원인데 그리고 1,000만 원또 렌터 비용까지 있잖아요. 렌터카 비용. 그게 보험사를 좀 깎아서 합의하면 좋지요. 나는 그냥 에이 이거 고치면 뭐해 뭐 나중에 또또 적어낼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물론 나중에 똑같은 상황은 상대로부터 못 받아요. 네. 그게 미수선 합의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 이거 매우 중요한 영상이에요. 저게 신호등 있어서 가는데 신호등 있어서 쭉 가는데 좌회전 대기 중인 차 앞에서 뭐가 툭 튀어나왔다. 그런 거 100대 빵이에요. 근데 왜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으면은 여기서 만약에 오토바이 운전 조금만 더 빨리 1m 먼저 들어왔으면은 1m 먼저 들어왔으면은 어디를 들이받아요? 그 사람을 그냥 들이받잖아요. 그리고 차가 가서 이 정도인데 오토바이 운전자 헬멧이 벗겨지면서 붕 떨어졌으면 그럼 자칫 잘못하면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90대 10이잖아요. 나한테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무죄예요. 근데 이거는 나한테 잘못이 지금 90대 10이라고 그러는데 90대 10일지 80대 20일지 예. 나한테 10이라 20이라도 잘못이 있으면은 사망하면 유죄입니다. 유죄. 그래서 참 이게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죠. 이분은 운전자보험 가입하고 계신가요? 한번 볼까요? 운전자보험 가입하고 계시네요. 근데 최근에 가입했어야 돼. 최근에 옛날 것은 헛방이에요. 이런 사고로 만약에 사망사고 나더라도 형사비용 3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본인이 공무원, 교사, 공기업 임직원 그러면 무죄 받거나 아니면 벌금형 받아야 돼요. 근데 상대가 만약에 사망했다. 그랬으면 합의 안 하면 벌금형 쉽지 않죠. 3천만 원에 합의 잘안 돼요. 당신 공무원 내가 합의 안 해주면 당신은, 공무원 그만둬야 되잖아. 그러면 어디서 돈을 빌려야 돼요. 요즘은 1억 원은 돼야 합의가 돼요. 적어도요. 1억 원도 얼마 전에 다른 사건이요. 1억 원에 가입돼 있었어요. 근데 1억 원에 합의가 안 돼서 자기 돈 1,000만 원 합쳐서 합의한 사건도 있어요.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에요. 요즘 거는 2억 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입하신 건 괜찮고요. 만약에 옛날에 가입하신 거면은 최근 걸로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그리고 이거요. 0070이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0070뿐이었어요. 네. 초기 대응 플랜은 한문철 변호사가 만든 초기 대응 플랜 이거 하나뿐이었어요. 며칠 전까지. 1월 28일까지. 근데 며칠 전에 다른 보험사도 몇개 나온 것 같아요. 한두 군데가 세 군데에서 우리도 처음부터 해줄게. 네. 이제 다른 보험사도 또 하려고 그러겠죠? 이제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거는요. 액수가 적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요. 또 그리고 한문철의 초기대응 플랜이 필요하다는 건 이제 다른 보험사도 안 거예요. 지난 1월 28일까지는 다른 보험사는 못 만들었어요. 배타적 사용권. 요때까지 담당 손못 대. 이건 독창적인 거잖아. 그래서 마치 특허권처럼 못 하다가 지금은 다른 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해준 건 똑같죠. 예. 그리고 또 1644-0070 말고도 초기 대응 플랜이 있습니다. 뭐080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644-0070과 080 요즘에
홈쇼핑이나 저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케이블 TV에. 제가 제 얼굴이나 그런데 왜 이건 안 되는 겁니까? 하면서요. 오랜만에 그거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오랜만에 한번 찾아볼게요. 예. 같이 보시죠. 참 좋은 운전자 상의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 예정인데 제가 가해자라고 하니 무섭고 억울하기도 해서 경찰 조사 때 변호사와 같이 가고 싶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어도 정식 기소되거나 약식 기소에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이 나올 겁니다. 경찰 단계에선 자비로 선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너무 걱정돼서 일도 안 잡히고 잠도 못 잤는데 변호사비가 안 나온다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특히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 그게 안 되는 걸까요? 네. 여태까지는 이거 안 되는 것이 딱 하나만 있었죠.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근데 지금 몇개 보험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 똑같은 걸까요? 그리고 또, 홈쇼핑이나 또는 케이블 TV 중간 광고 나올 때 제가 이 모습이 나오죠. 그럼 080으로 가입해도 똑같은 걸까요? 1644-0070은 뭐가 다를까요? 1644-0070은 이제 끝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게 있습니다. 1644-0070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오리지널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에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네, 계속해서 책임진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제가 돌봐드립니다. 어떻게? 2탄 준비하고 있습니다. 2탄. 2탄은 뭘까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2탄, 여러분들이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걸 제가 2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탄이면은 1644-0070으로 가입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다 갈아타야 되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1644-0070 이분들은 그 차액, 이제 새로운 게 들어갈 거예요. 그 액수만큼만 그게 뭐 몇백 원이 될지 천 원이 될지 몰라요. 그것만 하시면 바로 업그레이드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예. 다른 거는 안될 거예요. 080은 안될 거예요. 오로지 1644-0070. 그래서 한 변호사를 믿고 1644-0070으로 가입하신 이분들께만, 그건 증권에 다 나와요. 네. 그분들께, 예. 아, 증권은 초기 대응 플랜은 돼 있겠죠. 저 다른 것도요. 근데 누가 가입했는지는 다 거의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44-0070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2탄 나올 때,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2탄 나올 때 진짜 멋진 거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데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게 한문철 그 초기 대응 플랜 같은 거야 라고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할 거야? 아니면, 경찰단부터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뭐,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 왜안 되는 걸까 했는데 지금 되는 데가 몇 군데 생겼어요. 그러나 그 중에 오리지널, 1644-0070은 2탄 때, 1644-0070으로 가입하시면 2탄 때그 차액만 내시면 2탄으로 자동 업그레이드되도록 네,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